저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핑크송입니다. 저 여행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캠핑 가려고 미리 예약했는데 비가 옵니다. 어쩌다 우중 캠핑이 됐네요. 아침에는 비가 조금만 내려서 후다닥 텐트 치고 우중 캠핑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늘 캠핑장은 집에서 가까운 대저 캠핑장으로 왔고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같네요. 차 타고 와도 자전거 타고 오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빨리 내려서 텐트를 피칭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비 맞기는 싫고 텐트를 치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어차피 오늘 밤까지는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텐트를 피칭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이걸 사용할 때가 왔네요. 우비를 챙겨올까 하다가 오빠가 요거 준 게 기억이 나서 안 챙겨왔는데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방수되는 작업복입니다. 비만 안 젖는다면 뭐든 입어야죠. 아 웃겨. 가리하네요. 오. 그리고 바지도 있어요. 바지. 세트 세트. 가리한데요? 우선은 접어두고 빨리 텐트 쳐야 되겠습니다. 텐트는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로 들고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야. 누구인가? 텐트만 쳤는데 만신창이 됐네요. 내부도 호다닥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양말이 홀딱 젖어버렸네요. 차가 아주 흠뻑 젖었습니다. 바닥에도 물기가 좀 있어서 좀 닦아야 되겠어요. 발포매트가 가족 캠핑용으로 사이즈 사가지고 딱 맞진 않아요. 손 한 뼘 정도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한쪽 면은 딱 맞아가지고 사용하기 괜찮네요. 깝깝해서 창문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기는 비가 들어와서 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양쪽으로만 열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주 난장판이쥬.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또 뭐 좀 먹고 마저 준비해야 되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마트에 가맥이 팔길래 사왔습니다. 이건 저의 술장고입니다. 짠! 진짜 조촐하네요. 가맥이랑 김이랑 초고추장 요렇게가 다예요. 꼴랑 이렇게만 들어있는데도 만원이 넘네요. 배달시켜 먹는게 훨씬 낫겠어요.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채는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먹어봅시다. 겨울엔 역시 과메기 아닙니까? 한 달 넘도록 안 해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태국 여행 중에 한국 도착하자마자 캠핑을 할 거라고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도 많이 풀렸고 가뿐 비가 내려서 당황스러웠네요. 이렇게 많이 내리는 우중 캠핑은 또 처음인데 비소리도 좋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됐네요. 짠, 과메기 양이 거의 에피타이저 수준인데요. 순삭이에요, 순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마저 세팅 좀 해볼까요? 매트는 C23이 울트라 라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식 모드라서 요 체어 이용하려고 에어매트 들고 왔어요.
먼바지라서 편리합니다. 조명을 켜서 텐트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저 캠핑장은 자리마다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릴선이 한 30m짜리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비도 오고 그래서 파워뱅크를 챙겨왔습니다.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리네요. 파워뱅크는 여기 있어요. 짜잔! 오늘 파워뱅크는 제커리 800%로 챙겨왔습니다. 제커리는 누적 300만 대 판매한 노하우와 세계 200개 이상 유력 매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파워뱅크 업체랍니다. 파워뱅크 용량은 751Wh로 800W 대출력이 가능하고 저처럼 1박 2일 차박이나 캠핑할 때 딱 좋은 용량일 듯 합니다. 입문자용 파워뱅크로 딱인 것 같아요. 충격 방지 및 방화 제품이고 상단 부분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요 고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들었을 때 아프지도 않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여기 전면에 보면 뭐가 많지요? 이게 많아 보여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고 뭐가 많을수록 이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전기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풋은 파워뱅크 충전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아웃풋은 제가 파워뱅크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소비 전력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시간까지 체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면 여기는 시가잭 단자입니다. 저는 시가잭 단자 제품이 거의 없다 보니 사용할 일이 없을 듯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220V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당 최대 800W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USB 단자랑 C타입 단자가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제커리 800%로 총 7개의 장비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여기 단자 옆에 버튼이 하나씩 있어요.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 전원을 켜두기만 해도 전력을 조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만 전원 버튼을 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은 퀵 차지 기능이 있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고속 충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양옆에는 파워뱅크 사용할 때 공기순환이 될 수 있게 공기 흡입 배출구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제품 스펙 소개랑 그 옆에는 충전 단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충전 가능한 220V 단자고요. 다른 하나는 태양열 패널 또는 시각잭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충전은 급속 완충으로 제가 집에서 충전했을 때 약 2시간 안 걸렸네요. 오늘 1박 2일 캠핑 동안에는 제커리 800%로 전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놔두니까 딱이네요. 오늘 오랜만에 캠핑 와서 장작도 피우고 불멍도 하고 싶었지만 비가 와서 못하네요. 그래서 대신 다른 걸 들고 왔습니다. 짜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불멍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1000의 사이클 횟수로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명도 긴데 천에 충전 후에도 초기 용량 80%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AS 기간도 기본 AS에 추가까지 해서 총 5년까지 AS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같은 용량의 기타 파워뱅크에 비해 가성비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핸드폰하고 노트북 이용하니까 40W 사용 가능한 시간은 14시간 정도 되네요. 이렇게 시간까지 나오니까 더 좋네요. 전기가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보면서 불멍도 하고 캠핑을 즐기겠습니다. 전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제커리 파워뱅크가 12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빅세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서 또 제가 캠핑 오기 전에 다이소에서 트리를 사왔습니다. 여기 조그만 걸로 사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트리 사러 다이소에 갔는데 핑크 트리가 팔더라고요. 진짜 조그만데요. 이 뭐 먼지털이 같은데. 색깔은 여기 봤을 때는 약간 쨍한 핫핑크 느낌이었는데 좀 더 연한 색입니다. 불멍 소리 들으면서 트리 만드니까 좋네요. 짜잔. 실제로 보면 좀 허접하긴 한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요? 펼치면서 이파리도 좀 떨어집니다. 요거 볼장식도 해줄게요. 트리 사이즈에 비해 장식이 투머치하네요. 반짝이 가루가 장난 아니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졌어요. 짜잔. 이렇게 하면 단돈 5,000원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귀여워. 깔맞춤으로 미니마우스도 데려왔죠. 미키마우스도 있죠. 인형 사이즈가 트리만 합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여기 위에는 캔들을 놓을 수 있어요. 귀엽죠? 노트북 불멍 개안네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훅 갔네요. 완전 어두워졌어요. 냄새가 아주 끝내주는데요. 빨리 뒤집어야겠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올려줘야 됩니다. 짠. 또 가위가 없네요. 요거 얇아서 그냥 먹어도 되겠어요. 소금도 안 들고 왔고 쌈장뿐이네요. 뭐든 찍어 먹을 거 있으면 됐죠. 고기가 아주 큼직한데요. 갈비살은 역시 맛있네요. 아까 먹다 남은 마늘. 오랜만에 소주도. 귀여운 소주잔도 들고 왔어요. 짠.
오늘 카메라를 두 개 들고 왔는데 하나는 배터리를 안 챙겨오고 또 하나는 메모리 카드를 다 썼는데 요거 자꾸 다른 메모리 카드를 넣으니까 오류가 생겨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 배터리 하나로 계속 충전하면서 쓰는데 너무 빡시네. 아, 여행용 가방에 배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챙겨왔어요. 고기는 이제 다 익었으니까 고기를 옮겨놓고 다른 메뉴를 또 준비해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두부 통으로 넣는 걸 좋아해요. 몇 분 더 팔팔 끓이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소주 한 잔. 국물 한번 맛볼까요? 싱거운데 물 줘서 실패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끓여야 되겠어요. 고기나 먹자. 테이블 세팅은 여기 다이소 테이블에 고기랑 술 놔둬놓고 폴딩 박스 하나에는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불멍하고 있습니다. 텐트 안 중간에 자리 잡아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 순두부찜에 김 때문에 텐트 안이 아주 훈훈합니다. 비가 계속 많이 내리는데 텐트 안은 전혀 춥지가 않네요. 근데 이 순두부 밀키트인데도 물 조절 실패해가지고 아직까지 싱거워요. 제가 먹어본 해물 순두부찌개 중에 제일 맛이 없게 됐는데 집에서 할 때는 밀키트 아니고 제가 직접 했을 때 맛 괜찮았는데 이건 뭐죠? 물 조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술이나 먹읍시다. 쫄만큼 쫄았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닌 거 보면 이 밀키트는 제 입맛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해물 순두부찌개가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방법은 하나. 아, 이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들고 온 라면인데 이 라면 스프를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넣었는데도 맛이 살아날 수 없다면 진짜 완전 최악이에요, 최악. 다시는 이 밀키트를 사 먹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국물 많이 쫄았잖아요. 근데도 맛이 없어요. 아, 역시 라면 스프 먹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이제 먹을만하네요. 소주에는 역시 뜨끈뜨끈한 국물이죠. 아, 뜨거워. 역시 만능 소스 라면 스프 한 방에 해결이 됐네요. 진작에 넣을 걸. 완벽히 살아났습니다. 자, 원래 순두부찌개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또 깜빡하고 안 들고 왔네요. 이렇게 불멍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편리합니다. 이 순두부 때문에 든든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따뜻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스웨어 티히터도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텐트 안에서 사용할 때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텐트 양쪽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불멍 영상 보면서 티히터 쬐니까 와, 진짜 불멍하는 느낌이 납니다. 완전 따뜻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텐트 안에 전체가 온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요 티히터 주변만 따뜻합니다. 그래도 이게 백패킹용으로 좋더라고요. 여기에도 불 붙여볼게요. 이것도 불이라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따스하네요. 몸은 괜찮은데 발이 제일 시렵네요. 티히터가 아주 따스합니다. 다 먹었는데 지금 10시가 넘어가지고 설거지는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조리하고 설거지 해야 될 거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만 먹고 누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째질 것 같아요. 이대로 누워 잤으면 좋겠네요. 잘 때는 티히터 끄고 잘게요. 새벽에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열어놔야 되겠어요. 텐트 안이 아주 눅눅합니다. 베개는 니모필로우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베개인데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의 제일 좋은 장점은 베개 커버를 빨 수 있다는 점. 올로르 900 핑크 침낭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우니까 온열매트도 들고 왔어요. 파워뱅크가 있으니까 전기 걱정 없이 따스하게 잘 수 있습니다. 침낭 안에다가 놓고 파워뱅크에 꽂아주고 온도는 제일 뜨거운 걸로 지지겠습니다. 지금 파워뱅크 사용하는 게 노트북이랑 온열매트 그리고 카메라 충전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81% 남아있고 대략 30W 정도 사용 중이고 시간은 15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온열매트로 등이 따뜻한데 배도 따뜻하게 자려고 핫팩도 하나 배에 붙이겠습니다. 아주 뜨뜻하게 잘 겁니다. 이제 소등하고 누워볼까요? 누우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까 초저녁보다 비는 많이 안 내리고 약간 보슬보슬 정도? 자는 동안 제발 비가 많이 안 내리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잘게요. 안녕.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깼어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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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괜찮은 거 맞나요? 바람 너무 세게 불어. 이러지 마. 다행히 비는 안 내리는데 바람이 어마무시합니다. 텐트 무너질까봐 너무 쫄해요. 하필 또 차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짐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마.
오늘 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비 올 때 캠핑하는 거는 괜찮아도 바람 불 때는 절대로 캠핑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 때 빠졌어요. 저한테 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바람 좀 불지 마. 일단 대충 여기 사이에다가 꼽아놨는데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합니다. 못 빠졌어. 어떡해.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차는 아주 고요하네요. 장비는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강풍을 때리면 저 완전 멘탈 나갔을 거예요. 얘가 불안해요. 배터리는 66% 남았네요. 카메라도 앞쪽에 놔둬놔야 되겠어요. 파워뱅크 어제 초저녁부터 사용했는데 12시간 동안 노트북, 핸드폰 충전, 카메라 충전, 온열매트는 한 6시간 정도 사용했어요.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보니까 66% 정도 남았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1박 2일용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파워뱅크가 저소음으로 수면에 전혀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몇 번 깼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1박 2일 캠핑에는 전혀 무리 없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장 지금 매너 타임이지만 조용히 차로 기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캠핑하는 사람이 몇 팀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그럼 집으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캠핑 영상 찍으러 왔는데 엉망진창이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태국 여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행 영상도 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